보수적이잖아. 저, 그게 무슨 보수적이에요? 보수 변태지. 어 그래 어서 앉아라. 얘 왜 이렇게 와? 야 경인이는? 너 경인이 잘 감시하라고 했잖아. 아니 걔 화장실 갔어. 야 화장실 한번 가면 3, 40분 걸리는데 그걸 어떻게 기다려. 아 야 왜 경인이한테 무슨 일 있었냐? 아니 누나 아무것도 아니에요. 아 진짜 누구들 이제 난 나이 먹었다고 나 이제 배트 따돌리고 그러지 지금. 아니 저 아니에요 진짜.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저 기름져 나는. 어머 세상 그게 정말이야? 경인이 오빠 진짜 다시 봐야 되겠다. 야 너는 머리는 나쁜데 귀는 무지하게 밝은 거 아닌가? 지금 들은 얘기 경인이한테 절대 비밀이다 진짜로. 그럼 나도 그만한 눈치는 있어. 근데 내가 책임지고 사소하게 만들게. 걱정하지 마 나만 어? 믿어. 야 네가 어떻게 해? 그냥... 아니야 할 수 있어. 경인 오빠 아니야? 나랑 지금 딱 타놓고 얘기 좀 하자. 야야야야 선정아 아니 하지 마 가만 있어봐. 오빠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얘기를 잘 들어봐. 옛날 옛날에 선녀와 나무꾼이 살았어. 근데 나무꾼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선녀가 옷을 훔친 거야. 그래서 나무꾼이 내 옷 하나 주면 앉아 먹지 그랬다? 그랬더니 선녀가 양말 하나를 딱 줬어. 어? 근데 또 나무꾼이 내 옷 하나 주면 앉아 먹지 그랬어. 그랬더니 선녀가 팬티를 하나 딱 줬어. 근데 갑자기 썩은 동아줄이 뚝 떨어지면서 선녀 엉덩이가 그 바위에 쿡 찔린 거야. 오빠 너 좀 맞추자니 정신 차려 오빠. 정혁아 네가 가서 앰뷸런스 좀 불러야겠어. 진짜 똥집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빨리 물고 와 빨리 물고 와 빨리 물고 와. 아우 목말라 더워 죽겠다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오늘도 하나도 안 샜네. 안 썼다. 다시 세워. 하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스물. 근데 그 정말이야? 아니 진짜라니까 임마. 걔가 밤에 몰래 일어나가지고 돈 세운 걸 내가 봤는데 돈이 얼마나 많은지 세도 세도 끝이 없더라니까. 근데 이 자식 반성커녕 돈 세면서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큰일 났어. 안 되겠어. 야 자식 우리가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실망을 시키네. 어? 아유 다시 야야야 안 되겠다. 그냥 우리가 경찰서에 전화해주고 자수시키는 게 낫겠다. 어? 그게 나을 것 같아. 매야 아이고 머리 아이고 머리 아이고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냐. 아이고 경인이가 아줌마 할머니 침착하세요. 이럴 때일수록 아유, 침착해야 돼. 참으세요. 침착. 아니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안 내려오니? 응? 지도 양심이 있으니까 뭔가 짚히는 게 있겠죠. 아유. 이대로 냅둬선 안 되겠어요. 야 들어와. 어? 이 자식이 내려오면 혹시 너 도망칠지도 모르니까 넌 여기서 지키고 내려오면 뭐 이제 내가 경찰서까지 가고. 할머니 오셨어요? 아니 예. 자 왜요? 동경! 자, 앞으로 동경! 범인은 보이됐다! 자수하라! 아니, 예. 여보세요? 예? 경찰서라고요? 아니, 경찰서? 아이고, 이 폭도 지지려 없는 놈아. 그러게 우리랑 같이 가서 일찍 자수했으면은 광명 잡고 잠깐도 안 먹고 난 너랑 같이 콩만 먹을래. 잠깐만! 일단 우리 집에 없다고 그래. 여보세요? 일단 없다고 그래. 예, 경인이가 용감한 시민상을 받는다고요? 어? 네, 네. 언니, 언니, 그게 무슨 소리야? 경인이가 며칠 전에 구해준 애 엄마가 너무 고맙다고 경찰서에다 전화를 했대. 진짜였어? 그럼 아까 경인이 말이 사실이었네? 야, 그럼 그 범인은 아니, 뭐야? 아, 어떻게 된 거냐? 아, 그러면 그렇지. 우리 경인이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지. 그치, 경인아? 아유, 거봐! 내가 그 경찰청 사람들 나온 카드 절도 보면 경인이 닮은 사람이지 경인이가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요. 시끄러워! 그렇지. 아, 뭐, 나랑 닮은 절도범이 있다고? 응? 니들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가 있냐?